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돈 얘기 관련된 댓글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돈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네. 여러분들 저를 아시겠지만 저한 번도 돈 빌려본 적이 없어요. 돈 빌려준 적은 있어요. 저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은 많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댓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돈 얘기했었죠. 이번에도 돈 얘기입니다. 절진이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 소이긴 한데 존나 짜증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친구끼리 뭐한 엄청난 돈은 아니고 뭐 5천원, 만원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님한테 빌려달라고 할까요? 근데 나도 살아보면 느낀 건데,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좋은 친구가 된 적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친구 중에 이렇게 돈 빌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까? 예. 네. 절친이 뭡니까? 절대 친구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돈 빌리려고 하신 분들은 나이 먹어서까지 친구 단계로 이렇게 발전된 분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죄송한데 이 댓글 달아주신 분 그분은 안타깝지만 절친이 아닙니다. 왜냐, 절친이라면, 돈 얘기를 안할 것입니다. 앞에 절친이나 붙었는데, 님은 절친이나 믿고 싶겠죠. 그런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 사람은 절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먹고, 지금 저분 보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좀, 나이가 어린 분 같아요. 예, 네, 나이가 어린 분. 뭐, 학생이건 아니면, 뭐, 아무리 많아봐야 대학생? 30대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 댓글 달아준 친구가 나이가 어린 친구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죠. 지금은, 아니, 뭐, 친구끼리 뭐, 소액이라 이렇게 빌릴 수 있고, 친구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이 먹어서 이 사람이 친구로 과연 남아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수 없죠.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데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저런 사람들은 친구로 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저렇게 돈 얘기를 하지 않은 분들이 친구로 남아 있어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만나는 친구, 그 연락하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뭐 얻어먹고 한 적은 있어. 사주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뭔가 신세를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제 개인의 경험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끊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 네. 뭔가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예. 네. 지금은 그 사람이 뭐 친구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도 나이 먹고 뭐 사회생활하고 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소액을 자꾸 빌려달라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소액도 없이 어떻게 생활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아니 뭐 소액이 없으면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 없으면 자기가 벌어서라도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생이라고 치면. 만약에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만 원도 없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얼마나 거지같이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안 그래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뭐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뭐 돈 소액이라도 빌려달라. 아, 너 사정 아니까 내가 그냥 빌려줄게. 뭐 갚으면 좋고 뭐 안 갚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지 멀쩡하고 뭐 시간 뭐 바쁜 것도 아니고 알바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뭐 10대는 아닌 것 같고 20대인 것 같은데 20대면 충분히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꼭 알바가 아니더라도 뭐 노가다 같은 거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택배 상하차 같은 거 아니면 예시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대학생이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주말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밥 사먹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인 정도 됐으면? 안 그래요?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절친이라고 그냥 아무한테나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걸로 그냥 퉁치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댓글 적어주신 분이 뭐 대학생이면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인이면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해도 용돈벌이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용돈벌이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생 때 어쩔 수 없죠.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제 대학생까지 됐잖아요. 특히나 뭐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돈이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면 자기가 일까지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땐 친구로 두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절대 절친이 될 수 없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절대 절친이 될 수도 없고 절친이 애시당초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이 댓글 적어주신 분은 절친이라고 믿고 싶은 걸 겁니다. 왜냐? 이게 참 웃긴 거야. 소액은요 더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소액이라서 더 갚을 생각이 없어요. 네, 뭐 큰 돈을 빌리는 것도 나쁜 건데 소액도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찌질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 보통 소액을 많이 빌린단 말이야. 사회초년생이거나. 근데 이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적 있습니까? 성민이 5천원 빌려줬다면서요. 받은 적 있어요? 오히려 소액 때 더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모를까? 소액이면 어떻게든 이 친구가 나한테 호의를 베푼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좀 돈 빌려달라는 어떤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나 여러분? 현실은 소액이라서 돈 못 받아요. 오히려 소액이라서 받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액이라도 누군가한테 빌려주신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몇 번을 빌려줬고 몇 번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맨 처음엔 달라고 하다가 안 주잖아요. 한 세 번, 네 번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또 안 주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액은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괜히 달라고 하면 사이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쪼잔해 보이기 때문에 큰 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만 원, 이만 원이나 뭐 5천 원도 아니면 어느 순간 까먹어요. 어느 순간.
맨 처음에는 야 줄게 줄게 야 그 돈 떼먹겠냐 그 돈 얼마 한다 그래 야 그만 얘기해라 어, 남자 새끼가 왜 돈을 몇 푼 가지고 자꾸 돈 달라고 징징대냐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얘기해도 안 먹히잖아 그러면 한두 달 지나잖아 그럼 나중에 한두 달 지나가지고 돈 달라고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어? 나 돈 빌린 적 없는데 어 증거를 대봐 너 돈 빌린 적 없다니까 어, 이 자식 괜히 생산한 잡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좁히고 싶어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이런 적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비비지합니다. 특히 남들 사이에서. 몇 번 돈 달라고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때 가서, 야, 너,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다 그래? 나 기억이 없는데. 아, 괜히 생산한 잡네.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 진짜. 뭐 이런 인간 말좀 같은 게 다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성내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 맞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쁜 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가리 합니다. 소가리. 아씨, 괜히 내가 여기서 버럭하고 어? 얘기하면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나 나쁜 놈으로 보겠네. 괜히 시비 거는 사람은 보이겠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넘어가자. 아휴씨 뭐 얘기해서 뭐하냐. 이렇게 그냥 소가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여러분도 있는 거야. 없을 것 같아? 생각해봐 진짜 없는지.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습니다. 이게 소액으로 이제 돈 빌려주는 게 직장생활에서는 안 일어나요. 직장생활에서. 왜냐 직장생활은 나는 그 신용도 있고 사회적으로 만난 사이다 보니까 나는 격이 있단 말이야. 맞잖아요. 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지지도 못하고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소액 가지고 얘기할 어떤 그런 기회가 없어요. 왜냐 월급 받는 입장이라서 돈이 없을 리가 없거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사실 돈 몇 푼이 아쉬운 분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직장을 제대로 다닐 때가 아니니까 학생 때는 특히 용돈 받아서 이제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용돈 받아서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기껏해 알바 한두 개 하면서 대학생활 이제 연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절친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절친이라고. 아까 우리 저 장근강님 얘기했잖아요. 어, 절대 친구가 아니라 절교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절교하고 싶은 친구.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절친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학과니까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절친처럼 느껴지겠지만 어,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까먹을 겁니다. 까먹기 싫어도 이미 까먹게 될 겁니다.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친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돈 빌려가놓고 소위 빌려가놓고 모르쇠를 일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사람들은 시간 지나고 나서 뭐 따로 연락하고 싶다거나 알고 지내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요. 소액으로 자꾸 빌려가는 사람은 절친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 소액은 더 안 갚고 소액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별로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댓글 적으신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정말 좋은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소액이라도 돈 빌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 내가 괜히 돈 얘기하면 저 사람 괜히 저 사람도 어려운데 괜히 신경 쓰고 나중에 불필요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안 하는 게 좋아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게 정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 뭐 살다 보면 친구끼리 뭐 소액이나 빌릴 수 있지 그건 본인 생각이야. 순전히 본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